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곡, 희대의 명곡 나비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비야 이거 아니고요. 나비야, 나비야 요 동요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우선 네 번씩 치는 4비트 연주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런데 악보상에 보면 맨 아래 노래하며 춤춘다, 춤춘다에 한마디의 코드가 두개 있어요. 자, 한마디에 네 개를 연주하는데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으면 어떡하죠? 둘, 둘 나눠서 쳐주면 돼요. 자, 그렇다면 한 줄씩 같이 해볼게요. 처음부터 A 코드 잡고. 자, 총네 줄이니까 맨 위에 줄부터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나비야, 나비야.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. 준비. A 잡고. 하나, 둘, 셋, 넷. 노란 나비, 흰 나비, 춤을 추며 오너라. 오케이. 그 다음 세 번째 줄 보니까 E 코드가 나오고요. 바로 이어서 E7이 나옵니다. 자연스럽게 세 번째 손가락만 떼어줍니다. 자, 준비. 봄바람에. 하나, 둘, 셋, 넷. 봄바람에 꽃잎도 웃으며. 오케이. 자, 이제 네 번째 줄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.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. 마무리 빵까지. 자, 맨 아래 줄만 한번더 해보면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E7 둘, A 둘, 빵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나비아도 지금 잠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